네, 서울과 시민에 관한 모든 것을 통계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는 서울 인포그래픽 시간입니다.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재앙에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습니다. 물부족 현상도 이 중 하나인데요.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. 유엔은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서울 시민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2012년 기준으로 서울 시민 한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은 총 286리터인데요. 10년 전 293리터였던 것과 비교하면 8리터가 감소한 수치입니다. 특히 유수율, 즉 공급받은 물 중 사용한 물의 비중이 주목할 만합니다. 10년 전이었던 2003년의 유수율은 82.7%였는데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무려 94.5%를 기록했습니다. 도쿄나 LA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. 그만큼 누수율이 매우 낮고 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. 네,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이 물을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? 서울시의 용도별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가정용이 66.6%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영업용은 23.2%, 업무용 7.7%, 그리고 욕탕용이 2.5%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가정용 물 사용량을 다시 구분해보면 변기가 25%,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물이 21%, 세탁할 때 20%, 목욕과 세수할 때 사용하는 물이 각각 16%와 11%를 차지하고 있네요.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의 물 사용량은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. 특히 샤워나 세수를 할 때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 수도꼭지 밸브를 잠그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19.8%, 26%, 12.9%나 되고요.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26.7%나 된다고 합니다. 네, 물 절약,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집안에 물이 새는 곳은 수리하고 또 양치하거나 세수할 때는 수도꼭지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는 2025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부터라도 물을 아껴 쓰는 생활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.